야! 생각해봤더니 여기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카의 양주원입니다. 성규 여자친구예요 지금? 얘 진짜 잘 나간다니까. 이분도 내 타입인데? 뭘 개소리야 진짜 맨날 만날 때마다. 아니 근데 방송을 리따블 하는데 어디 재밌게 나오지? 지원 씨가 강풀 팬이라고요? 마녀라는 그... 네. 저는 지금 많이 연재가 되고 있어요. 아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2주 전에. 팬 아니구나. 맞는 게 하나도 없네. 난 마녀같이 하고 와서 팬인 줄 알았어. 사실 대본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연기자인 줄 알았어. 사장님 연기자인 줄 알았다고. 사장님이 저 안에 계셔? 아, 안 되는 사장님! 아 영상 편지 쓰는 거예요? 네. 아, 적어버려. 이상해 이 사람. 그것도 정상은 아니야. 길 대표님. 개 대표님이라고요? 길 대표님. 아, 길 대표. 성이 길씨여가지고. 어? 잠깐만. 어? 아, 안녕하세요.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사랑해요. 고마워, 그때. 근데 어떻게 계속 하고 있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아, 지금 거의 난리 났어. 그때 막 당구장에서 막 반지가. 등치 이런 사람들이 막. 그날... 아, 골프를 나왔어? 아, 그냥 좀 다음 당구 조금 이따 치시면 어떡해. 아, 당구를 친 게 아니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아, 나 후달렸다, 사실. 아니야. 나 정말 방송하셔서 울 뻔했어. 아니, 순수해. 유 감독이 제일 순수해, 우리 중에. 그 다음에 나. 어, 나 이거 언젠가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무슨 얘기로? 제가 얘기할까요? 어, 네가 얘기해줘. 감독님. 등치들 있잖아요. 저번에 같이 촬영하셨던. 설정이에요. 배우들. 설정. 배우들이에요. 섭외한 배우들이라서. 바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설정이었다고? 근데 그거는 진짜 난 완전 속았다. 아, 몰래 카메라가 이런 거구나. 모르셨다는 게 더 신기해요. 야, 너무 잠깐부터? 무슨 생각으로 영화를 찍는지 모르겠지.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얘기해? 나도 근데 지금 동그랗게. 근데 학교 어떻게 다녔어? 이렇게 가고? 많이 맞았어요. 야, 너? 아니, 약간 침도 입 벌리고 삼키고. 바보야, 나 바보. 아까 바보니까 잘해줘. 어느 대학을 휴학하는 분? 노스웨스턴이라고요. 노스웨스턴? 네. 아니, 한국에서 이러고 다녔으면 빠따지 학교에서 근데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서. 1, 2, 3, 4 Baby, ooh, baby, am my only girl. 이것도 설정이야, 지금? 나 온 다음에 지금 뭔가를 하려고. 어디 이제 갑자기 불신의 늪에 빠졌어. 강풀이 술 마시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동네라 그냥 나왔는데 그냥 막 마이크 채우고 찍어버리고. 아무리 케이블이라고 그러지만 설정 그런 거는 그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이건 아니지 않는가. 다음 작품에 제가 청소부로라도 출연을 하려면. 근데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인사말이라도 막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청소부 역을 주잖아요. 그럼 현진이 기분 나빠한다? 그럼 제가 아실만한 노래로. 오. 네, 오. 그대 눈에 보였죠 넘실거리는 슬픈 내 눈물이 아직 가슴에. 오늘 두 분께 강하게 어필했으니까 다음 작품에 꼭 함께 할 수 있겠죠? 베를린 2? 딱 보시면 아시죠, 감독님께서는. 그럼 아유, 우리는 1초만 보면 1초만. 모르세요? 뭐가 뭐야 도대체. 아, 저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어릴 때도 이렇게 예뻤어?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만. 아무튼 야 이게 프로그램이 괜찮네. 그렇게 그 정도 설정. 아 그래 그래. 제가 좀 대박이죠. 얘 진짜 어떡하면 좋니? 피곤하네. 집에서 부부싸움 잘 안 하세요? 안 하지. 너무 케이블이라고 너무 막 가는 거 아니야? 나는 다 괜찮은데. 진짜? 하지 마 그런 얘기. 아 이게 대중이구나.